내맘처럼 안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 제대로 해보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전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노션 이력서를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중요한 정보는 그냥 생각보다 제가 연차가 별로 안 된다는 점. 저 1년 차고요. 야비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뭐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인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거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사실 좀 엉망이 되기 쉽거든요. 이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떻게 여기서 좀 각자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주도해서 내 원하는 어떤 성과를 수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금임이라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겪었던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야비라는 동아리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시나요? 저는 그 야비라는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그 병기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운영진이셨고, 그래서 이 기회도 사실 병기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각자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야비라는 동아리를 시작할 때 정말 단순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졸업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출시 경험 같은 걸 해봐야겠다, 개발자랑 협업을 꼭 해봐야 된다던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만 충족되면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 다 했지 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또 다른 목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써봐야지, 코드 리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빡세게 해봐야지, 그리고 뭐 이제 PM분들은 내 역사를 새로 써봐야지, 뭐 개발자를 빡세게 돌려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PM분들도 있죠. 뭐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랑 한번 써보겠다, 뭐 아니면 매니징 회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목표와 욕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랑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목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PM분은 네트리를 꾸며줘처럼 12월에 한 번 딱 하면 되는 그 이벤트성 페이지 만들어서 빨리 마케팅하자.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은 나는 배워가고 싶으니까 청년 정책 서비스를 하자, 크릴링 해가지고 이거 편하게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싫었죠.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출시하는 김에 운영 개선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좀 이 아이디어 범위가 너무 큰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좀 회의 좀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도 어영부영 계속 아이디어만 내고 그냥 서로 상처 주기 싫으니까 다 좋은데요?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각자 자격이 있어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게 좀 원대한 포부가 있었죠. 유저 1000명을 쓰는 서비스를 만들자, 그리고 성과 공유회라는 어떤 3개월이 끝나면은 발표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MVP를 만들자, 그리고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거 말고 지속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어떤 이런 팀의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작은 목표도 좀 생겼는데 다들 열정이 너무 나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 말고 제발 해야 되는 일을 하자,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가 됐었어요. 뭔가 이 목표들이 제가 좀 원하는 방향성으로 됐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좀 쌈박한 아이디어를 미리 가져왔었거든요. 뭐냐면 금임이라는 밈을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밈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밈치광이라고 스스로 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대화하다가 막 제가 드립을 쳐요. 근데 친구들이 그게 뭔데? 그럼 이제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 기다려봐 하면서 땀뻘뻘 흘리면서 그 진짜 재밌는 건데 진짜 잠깐 기다려봐. 근데 나오지 않고 또 키워드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점을 해결하면
나 같은 사람을 일단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좀더 추가로 리서치를 해서 한국에는 경쟁사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고 GP라는 게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뭐 GIF 달수 있잖아요. 그런 게다 GP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아이디어랑 그 목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밈을 찾아서 볼수 있고 또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 성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하나, 둘씩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팀에서 혼자 디자이너였고, PM분도 개발 출신이라서 정말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팀을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밈을 좋아해가지고, 정말 일부분만 가져온 건데, 운이 좋았어요. 저는 밈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놓고, 밈에 대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다른 팀원들도,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맞는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 라고 해서 뭔가 제 발언에 어떤 힘을 좀 가져갔달까? 그래서 그 밈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제가 많았던 게, 한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 이름이 전정민인데, 임시 베타 네임이 전정민이었어요. 그냥 너꺼 하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냥 서버 이름도 JJM으로 되어 있는 게몇개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MVP나 만드는 거니까 그냥 너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나도 있겠다. 그냥 밈자랑 있으니까 MVP 빨리 만들어가지고 검증해보자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유저 인터뷰나 설문조사 같은 거안 하면은 시작을 못 하거든요. 이게 시각 디자인 학과 뭐 출신 분이면 그냥 예쁜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되게 뚝딱뚝딱 잘 만드시는데 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뭐 이런 좀 고집이 있어서 유저 행동을 모르면 디자인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 못해서 유저 리서치를 해야겠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빨리 할게요. 해서 유저 리서치를 먼저 해서 MVP 제작하고 개선하는 걸로 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혼자서 엄청 달려서 유저의 지식을 좀 습득을 했죠. 이렇게 밈을 자주 쓰는 유저를 기반으로 좀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그로를 끌리는 당신은 진정한 밈 박사가 맞는가? 이거 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쯤 눌러볼 만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신 밈을 직접 제작해서 이 사람 봐 대박임 이렇게 해서 트위터 밈 계정에 댓글로 한 다여섯 개 달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하니까 하루만 한 90명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어떤 디자인을 하던 유저 기반으로 좀 설득이 되니까 유저들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뭐 밈을 좋아해서 내 의견이 아니고 유저 전체가 90명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하면은 좀 이런 디자인에 대한 디테일한 요구사항이나 설계에 대한 그런 힘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도도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밈 대장이 되고 이제 결정한 일인데요. 야, 성과 공유회가 끝나고는 제가 정식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맞고 PO가 됐어요. 그냥 제가 이 서비스를 가지게 된 거죠. 이 권력, 이 아이디어 이제 모두 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외 모든 것을 그냥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팀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나니까 데이터 드리븐 UX라는 걸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욕심쟁이인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항상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JD를 보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쩌고 정량적 조사를 인사이트로 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이 팀을 좀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뒤에서 좀 사부작 사부작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공간이에요. 여기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MVP를 발표하는 자리인 그 성과 공유회 자리에서 원래 발표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용성 테스트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메이즈라는 툴로
유티를 해서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냥 뭐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얼마나 너가 다시 쓸것 같아?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할수 있고, 오른쪽에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런 결과도 볼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태스크 줬을 때 이렇게 못해, 이렇게 잘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보여주면서 우리 서비스 반응 너무 좋다, 폭발적인데, 근데 사용성이 뭔가 별로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거 해야겠어, 이렇게 좀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뻔뻔하게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한번 달아보자. 나좀 도와줘. 내가 포트폴리오 성과 제대로 뽑아줄게. 이렇게 뻔뻔하게 설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어쨌든 목표가 취준생이든 뭐 이직이든 이걸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물을 수가 없어서 GA를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두 달고, 그렇게 끌어모은 정성조사, 정량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봤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검색에 대한 어떤 불만은 되게 많은데, 히트맵을 메이즈라는 곳에서 볼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버튼은 버튼 대로 의도한 대로 정말 잘 쓰고 있어서 검색 자체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검색 로그를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거죠. 같은 검색어를 계속 반복해서 검색하고 있구나. 토할 것 같아 했다가, 토할 것 같아 했다가, 숙취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대로 검색 결과가 아예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검색 기능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검색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검색이 안 돼요라고 했구나.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게 MVP 이후고 이런 야비라는 동아리에서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서 우리 팀은 좀 이렇게 밈을 더 계속 모아서 이렇게 분류하고 할 있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를 모으려면 1년 동안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서 문제를 뜯어봤어요. 현재 키워드 검색은 태그 카테고리보다 4배 정도 더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냥 검색으로 모든 걸 찾는다는 거였죠. 근데 유저 대부분이 그때 리서치를 했을 때 특정 밈을 딱 찾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박명수 티타니아 짤 이런 걸 원하기보다는 그냥 눈올때밈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 더 맞는 임을 사용하려고 이 서비스에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저의 그 핵심 행동을 탐색 방식을 좀 바꾸게 하면은 검색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냥 명확한 검색어를 입력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태그들을 분류한 거면은 검색이 아예 안 되는, 검색 결과가 아예 없는 거는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그 카테고리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엉망이죠. 그냥 이 그래프를 보면 엉망이죠. 들어왔는데 그 태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접근성도 엉망이고, 이거를 눌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과정은 이제 여기에 막 제가 뭐 디자이너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뭐 단증 안 하는데 문제 원인을 더 파악해 보니까 UI 인식성이 너무 낮다. 이게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잘안 누른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캐릭터, 뭐 감정 이런 식으로 정말 분류가 돼 있었으면 이제는 이럴 때 이런 밈 어때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밈. 약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들이 태그들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나올 수 있게 안에 뭐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게 했고요. 이런 것도 그냥 까만색 칩이 아니라 대표 밈들을 이미지들을 다 달아서 억울함이라는 걸 누르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아주 직관성에 힘을 줘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를 받아버렸어요. 검색이 뭔가 편해졌어요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밈을 찾는 시간이 정말 빨라졌어요. 원래 45초 뭐 이랬다면 이제 한 12초, 뭐 15초 그 선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태그 카테고리를 사용한 유저 비율이 원래 이제 4대 1 정도였으면 3대 2로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거 조금 높아졌고, 그 때문인지 뭔지 태그를 사용하는 유저도 250% 상승이 돼서 너무 뿌듯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이게 좀 당당해질 수 있었죠. 그 포트폴리오 성과라는 거 보여줬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고 나서 좀 다들 뿌듯해가지고 디스카이엇이라는 그 거기에 올렸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트레이닝 프로덕트에 7일간 이제 1위 유지를 운 좋게 하게 되고 막 뿌듯해가지고 서로 막 카톡에 보내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아까 GA 공부를 미친 듯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GA를 정말 미션 같은 거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미션 같은 거 엄청 올리면서 금임이라는 그런 서비스도 계속 알렸는데, 그 멘토분이 저희 서비스를 되게 좋은 어떤 데이터 성장의 예시 이런 걸로 넣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제가 8월 연사로 발표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연에서 저와 서비스를 본 분들이 점점 유입이 됐고, 어느 순간 한달 뒤에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 유입이 됐던 거예요. 막 금임이라는 걸 직접 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금임이라는 게 사실 정말 없던 이름인데.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DAU 6천을 찍게 된 거죠. 원래는 저희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라서 저기에만 점 하나 있었는데 전국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정말 재밌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VOC도 받고 유저도 엄청 많아지고 뭐 협업 저런 건뭐 들어오긴 했지만 아무튼 뿌듯하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가 목표했던 것들은 모두 이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래서 1,000명이 쓴 서비스가 우연찮게 만들어졌고, MVP를 만들고 지속 운영을 했고, 또 제가 좀 호언장담 뻔뻔하게 나갔던 데이터로 내가 지표 한번 뽑아줄게 했던 것도 되게 좋은 성과가 나왔어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인정받는 PO가 돼버리는 정말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표랑 성과가 저희한테 엄청난 동력이 돼가지고, 저희 그때 성과 공유 발표할 때도 최우수 어떤 뭐 상을 받고 해서, 그럼 지속하자라는 결정이 났고, 또, 그런 지표로 한번 딱 보여줬을 때, 진짜 개선됐네? 하고, 그걸 더 나아가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 유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더 하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랑 성과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돼가는데, 저희한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주 요약을 하자면, 결국엔 목표 설정을 잘 해야 팀의 화합이 좀 이뤄지고, 또 각자의 목표에 맞는 성과가 원동력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친해지면 오래 갑니다.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친해지지 않으면 누군가 탈출을 해서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대장을 맡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정민이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는데 Q&A 들어온 것 중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직업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학생이면 그러니까 본업이 다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지속시키세요? 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저희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개발 동아리를 하면 3개월은 무조건 비워놓는 게 맞지만은 그 이후에는 유지를 하든 말든 맘대로여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기획하고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가 끝이었어요. 그냥 MVP를 향해서 끝장나게 달리자. 그냥 밈 분류하는 것도 막 밤새가지고 타임타임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했었는데, 이제 본업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세웠었어요. 그
3월 9일에 저희 끝나고 이제 한달 동안 좀 쉬고 제가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왔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뭐 피그마, 카페에서 얘기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저기서 적고 그리고 옆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리모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 적어보고 그거를 팀 문화도 이제 선포하고 스프린트 롤 우리 이제 스프린트 단위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 아래 뭐저 캡처해오진 않았는데 여기 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그 스프린트 계획 회의 뭐 이렇게 스프린트 중 그리고 회고 뭐 이런 것들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여쭤보실까 봐 가져왔습니다. 스크럼과 XP라는 걸 보고 하게 됐습니다. 스토리 프린트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좀더 그렇게 좀 루즈하게 잡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각자 이제 직장 다니시면 스토리 포인트가 40인 거예요. 주 40시간 하시죠? 네, 40시간 할 텐데 40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업이 아니니까 그럼 주에 10시간은 하자라고 결정해서 각자 10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만큼만 할수 있게 이제 업무를 분담해서 디스코드로는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다들 너무 체계적이고 뭔가 진행이 잘 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